서산 내포 가야산 보안사가 지난 9일 사적 제316호 보안사지 경례에서 내포 가야산 보안사 수륙대제 제연회를 봉행했습니다. 덕숭 총림방장 달아 우송대 종사의 증명으로 진행된 법회에 앞서 전통 방식으로 재현된 수륙제 의식이 설행됐습니다. 달아대 종사는 천년의 옛터에 불심을 다 모아 수륙제를 모시고 있다며 원혼 고혼 애혼이 수륙제의 핵심인 연불소리에 모두 다 천도된다고 법문했습니다. 수덕사 주지 정목스님은 이 법석은 단순히 불교 문화의 재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전통 문화의 복원과 천년고찰 보안사의 역사성 고증이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안사는 수륙대제를 위해 모은 성금과 쌀을 이주민 다문화 지원금과 유토키 성금, 장학금 등으로 회양했습니다.